HCN 뉴스와이드에서는 제9대 북구 의원들을 소개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고성과 칠성,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김순란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순란 의원입니다. 먼저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출마할 때그 마음으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든든한 이웃이 되는 구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구의원이 그저 감투가 아니고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 출세를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구광역시 북구의원으로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시작하여 북구와 우리 대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야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우선 북구의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늘 현장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자세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의회, 구민을 위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 시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지역민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의정보고는 그저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수시로 SNS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알리고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가 많은 노원동 일대의 안전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상업지역 중심의 칠성동 일원의 하수도 정비 등 환경을 정비하여 명품 주거 환경을 만들어 북구가 품격 있고 살기 좋은 자치구가 되는 데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업을 발굴하고 늘 주민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이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의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협력과 채찍을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동네 주민들을 위하고 나아가 더 나은 북구, 행복한 북구, 품격 있는 희망의 북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네 신부름꾼으로서 약속을 지키며 성실한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